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스테이지는 종점에서 하기로 정해졌는데요. 만타님하고 주베님, 주베님과 만타님 경기에서는 둘 다 마을 주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마을 주민을 쓰고 있는 게 주베님이고요. 그리고 흑인 쓰고 있는 게 만타님입니다. 자, 이래서 주베님 대 만타님의 경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첫 번째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죠. 만타님하고 주베 둘 다 약간 또 그거 하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컨트롤 설정, 컨트롤 뭐 버튼 체크 한번 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주베님과 만타님의 경기 한번 실제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비포 더 게임이라서 일단 무슨 상황인지는 저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게임을 하고. 자, 만타님과 주베님, 주베님과 만타님의 경기 둘 다 마을 주민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의 미러전이 될 것 같은 이번 경기. 자, 첫 번째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베님 대 만타님, 만타님 대 주베님의 첫 번째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운드 괜찮아요? 사운드 괜찮겠죠? 게임 사운드와 밸런스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 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둘 다 일단 이렇게 가지 먹으면서 이렇게 먹고 가면서 여러 가지 먹고 있으면서 맞들이 갔들이 하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두 유저의 모습. 그래서 일단 서로 이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서로 그 해주고 있는 가운데 오 서로 또다시 먹고 일단 오 하지만 박았고 아 위쪽 스매시 노려보고 싶었지만은 약간 조금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아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지만은 내려오려고 하는 만타님을 향해서 주베이님이 뭐지 볼링볼로 상대방의 첫 번째 스톡을 따낼 수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베이님이 일단 1스톡을 따내고 있는 상황. 아, 이제 바깥으로 보내보고 그 다음에 아 이거 나무를 한번 그거 만들어보지만은 나무는 약간 좀 바깥쪽에 있어가지고 또다시 박아보고 복귀해서 복단에서 반대쪽으로 돌아오는 주베이님. 역시 S급 복귀를 가지고 있는 마을 주민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먹어올래 했지만은 약간 좀 멀었고 다시 하는 사이드에서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견제해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토용을 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박아보려고 했지만은 약간 그거 하지 못했고 공 뒤공격으로 상대방에게 그 하고 있지만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공줄이 공격으로 중간 여기서 공줄이 공격 들어가지 않나요? 죽지 않네요. 죽지 않습니다. 여기 다시 공줄이 공격 한번 놓을텐데 다시 한번 사이드비 사이드비 한번 바로 그 해주고 이쪽에서 서로 가지고 다시 한번 공주전이 공격을 상당 밖에서 반에 보내보고 오 하지만 여기서 과연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 바꾸서 그 다음에 볼링볼로 두 번째 스톱까지 따내는 주베님.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돌아주고 있고 나무를 심고서 그거 하고 해주고 있는 가운데 돌아오자마자 아래 틸트를 해봤지만 오호호호 하지만 여기서 상대방이 나무를 그거 한 거를 집어먹고 그거를 다시 보내서 상대방의 마무리시키는 주베이님이 1대0으로 게임을 승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내 거야 라는 거를 제대로 표명해주고 있는 주베님의 마을 주민. 자, 두 번째 게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고 있고요. 서로 중립 공격으로 한번 견제를 해주고 있는 두 분. 공중립 공격으로 한번 두 번 이렇게 견제해줄 수가 있었지만은 대시 공격까지서 추가 공격까지 줄 수 있었고. 자, 이렇고 위스매시 한번 노려봤지만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잘못 공중이 공격해서 오 이번에 한번 볼링볼을 던져봤지만은 약간 마이크로 컨트롤로 그러고 잘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
공도 아래 공격 상대방으로 돌아오는 거를 약간 복귀 방해시키고 싶었지만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여기서 내려가는 거, 아 그래도 잘 피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거, 오 이러면은 사이드비로 복귀 가능. 다행히 공주리가 해서 다시 한번 서로 토용을 같이 터지면서 잡고 뒤쪽 던지고 둘 다 비는비는합니다. 이렇게 보실 때는 설마 같은 시나리오? 아 하지만 반대쪽으로 돌아오네요. 주베니 이런 건 너무 위험해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주리 공격 서로 하면서 그래도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할지. 공주 앞공격으로 바깥쪽으로 보내보는 주베님, 공주 아래 공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먹고 서로 먹고 서로 토용. 하지만은 먼저 터진 토용 쪽이 마무리 지으면서 만탄님이 첫 번째 스톡을 따낼 수가 있었던 주베님. 이렇게 해서 이번 스톡도 할 수 있었지만 나무로 바로 따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만탄님 돌아오자마자 일단 도끼로 한 방을 주는데 데미지가 바로 한 번 들어갔을 때 24%라는 점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파요. 서로 또다시 한번 세 총으로 서로 견제해주고 있고 또다시 먹고 또 까고 하고서 그 다음에 점프해서 그 복귀하려고 하는 만탄이 상대로 공중주리 공격 추가로 주긴 했지만 굉장히 아픕니다. 서로 역시 S급 복귀를 가지고 있는 마을주민 상대로는 어떤 복귀 방해더라도 뭐지 침착하게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서로 먹고 아 하지만은 이번엔 돌아오는 만타님을 향해서 사이드 스매시 장렬하고 주베님이 또다시 한번 리치를 걸었습니다. 2대1. 오 나무 아파요. 먹고 또다시 나무를 한번 던져보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하나 나오고요. 하지만 나무를 먹고 있는 마우스비님 아래쪽 다 꺾어서 위쪽 틸트 타봤지만은 바로 도끼로 바깥으로 보내보고 아 하지만 이러면 볼링볼을 그거 했어요. 아 돌아오려는 거를 통해가지고 볼링볼 한번 던져보려고 했지만은 이번 들어가지 않고 반대로 먼저 잡아먹는 거는 주변님이었고 이러면 돌아올 수 있나요?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공중의 공격 그리고서 다시 하고 토용! 잘 피했고요. 잡고서 오 하지만 잘 피했습니다. 오 이거 볼링볼을 맞았으면 바로 또 따라올 수가 있었던 주베님이었겠지만 이렇게 따라올 수가 없게 됐어요. 토용 또다시 한번 먹고 공투리 공격 앞스매시 맞지 않고요. 토용 먹고요. 그 다음에 오 아랫스매시 노려봤지만 들어가지 않고 아 옆쪽 가트 사이드 스매시 하는 거는 공중 뒤 공격을 집어넣으려는 주베님이 2대0으로 만탄이 상대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자 8강에 올라간 거는 주베님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쪽에서 린즐님 경기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는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다음 스트리머 다음 뭐지 해설자로 바꾸도록 할게요.